자 사과 사과 교과서 사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사과를 보도록 할 텐데 사과에서 나오는 내용은 땡큐 a 감사하기 감사의 답하기 어 땡큐 해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거다 말해 보세요 땡큐 a 맨션 y 유어 don't mention it you, uh, you are My 이제 이거 우리 말로 하면 이거죠 마이 플 l 이저 s u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뭐이 정도 되겠죠 제가 더 기쁩니다. 그다음 에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Not at all, never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와, 별 말씀을요. 이게 더 멘션이 그런 말씀 마세요. 멘션이 언급하다죠. 그리고 not at all은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땡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Do you know how to use this camera? 당신이 카메라 생활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Yes, it's easy. 쉽지? 어, 너무 잘난 척 하는데. 그 다음에, if 저이다 만약 당신이, if you look at them closely,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가까이서 본다면, you will find. 가정부 아닙니다. 얘가 우쿠시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조건문이죠. 음. 자, 만약 네가 그것들을 아주 가까이서 본다면, 당신은 그것이 반복적인 모양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에서 현재를 쓴거지건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이 있군요. 후어 주격 관계 대명사다 그죠? Who are interested in tessellation? 테셀레이션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 이때 주간대포에서비동산 어쩔 수 있다. 오이 똑똑한데? 그래서 interested. 티드만 남아서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로 할 수도 있다란 말이죠. 재미있는 건 아티스트가 복수니까 is가 아니고 아가 나오는 수일치 문제. 관계되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리스네 스피크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하게 될 테지만 일단은 일단은 본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a tessellation? 뜻이 뭐예요, tessellation이 뜻이 뭐야? Tessellation이 반복되는 그런 문장을 테셀레이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 허니카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벌집. 시드는 씨앗. 클로이즈는 클로즈리는 가까이서. repeating 반복된. 쉐이프는 모양. 사이드는 면. 피트는 꼭 들어맞다. 스페이스는 메이크업은 구성하다. 원래 메이크업이 여자들 메이크업하죠. 화장을 하는 게 얼굴을 꾸면 꾸미는 거죠. 또는 이야기를 메이크업 하는 것도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 얼굴을 꾸미는 거, 어떤 것을 구성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메이크업이에요. 느낌이 비슷하죠? 그죠? 자, uh, the world is full of interesting patterns. Be full of, be filled with하고 똑같다고 적어져 있네요. 이 세상은 재밌는 패턴들로 가득 차 있다.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One of them is tessellation. 그 중에 하나가. 이때 그들이라고 하는 건 interesting pattern. 재밌는 패턴들 중에 하나. 하나가 주어니까 동사는 is가 왔죠 이런 것도 좀봐 놓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essellation이라고 하는 건데. The honeycombs of bees and the seed of the sunflower are good examples. 벌들의 벌집과 그 다음에 해바라기의 씨앗이 아주 좋은 예이다. If you look at them closely, 만약 그것들을 이때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o n e y comes and seeds가 되겠죠. 음. 벌의 벌집, 그다음에 어, 해바라기의 꽃 씨앗들. 이것들을 아주 가까이서 본다면 you will find repeating shapes. 당신은 반복적인 하나의 모양들을 보게 될 텐데요. The sides of the shapes fit together. 자, 이 각각의 모양의 면들이 fit. 면이 복수니까 fit. 복수 동사 썼네. 요 면들이 fit together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란 말이죠. 그리고 there's no space 공간이 없다. 엄소요 um, so between them 그것들 그 모양들 사이에는 공간이 전혀 엄소요또 um, so ripping shape make up tessellation 그래서 이 반복적인 모양들이 바로 테셀레이션을 구성하는 것이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아요. 그래서는 cover는 뜻이 뭐야? 커버 덥다 ancient 고대어, m o 현대어, look down에서 내려다보다, pinch r o s t i n g 모르면 고자. 고자는 진짜 이게 없으면 정말 시 없는 잘 수박. 테 e 레이션 아, just in nature. t e s s e 들은 단순히 자연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in nature, 자연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they are all around us, 우리 주변에 다 있다 이때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if you look down at the bathroom floor in your home 네 집에 그 목욕탕 바닥을 내려다본다면 you will see repeating shape, 반복적인 모양을 that cover the floor, 바닥을 덮고 있는 이때 shapes가 선행사가 되어서 w h i c h 로 바꿨을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덮다라고 하는 동사, 동사 앞에 있던 주어, 주어를 먹었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바닥을 덮고 있는 반복적인 모양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You can also find repeating shape. 당신은 또한 반복적인 모양을 볼수 있죠. Cover the uh, sides of many buildings. 많은 건물들의 뭐, 면이죠. 사이드, 옆면을 덮고 있는 반복적인 모양을 볼수 있겠죠. 전부 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uh, d e s 이 l a t i o n From ancient buildings to modern works of art. From A to B. A 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고대의 건물에서 현대적인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you can find many types of tessellation. 당신은 많은 유형의 테셀레이션을 발견해낼 수 있죠. In fact 실제로 there are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who are interested in tessellation. 테셀레이션에 관심이 있는 이때도 아티스트가 복수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who를 쓰고 이제 아 여기도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요 문장과 뒤에 있는 요 문장을 연결해 주면서 뒤에 있는 데이라고 하는 어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먹었죠. 음.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좀 나오니까 관계대명사를 한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 봅시다. <laughs> 여기가 힘들죠.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게 맨날 이 그림하고 어영어하고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걸 순서로 흐트러놓고 순서로 배열하는 거. 이두 가지 유형은 항상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봅시다. 자, 종이를 cut out a square 사각형으로 잘라내서 paper 7cm by 7cm 7cm 7cm로 종이를 사각으로 잘라내고 draw the shape of the bird head on the paper 종이에다 새 머리 모양을 그리세요. 이때 그리다 draw, cut out 동사들을 잘 봐놓고 그 다음에 cut along, 뭐뭐를 따라서 자르세요. the shape and tape the two piece 자그 모양을 따라 자른 다음에 테이프로 붙이세요. 두 조각을 이렇게 붙인, 욕을 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t h r o u line, o n h e bottom, 이 t 바텀. 아까는 바텀이 아니었죠. 어, 아까는 어디였었죠? 테이프 h a 쉐입 모양을 떼서, 어, 어, 이 종이에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닥. 예전에 이 바텀을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어, make a wing.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 아래쪽에 있는 선을 그리고, cut along the line, 그 선도 따라내고, tape the piece of the top. 이때는 이걸 갖다, to the top.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bottom에서 잘라서, top에다 갖다 붙이는 거. 그 음. 다음에 repeat step. 자, one, two, six. 이래서 6까지 반복하세요. make bird of the same shape.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새를 만드세요. put the bird in the s t a r 그, 이 bird, 이 새를 갖다가 하나의 tessellation 놓으세요. make sure.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런 말이죠. The 를 r 을 To s h a 이 모양들이 딱딱딱 f i 게더잘 맞춰졌는지. fit t 도참잘 나왔어. There should be no space b e t 면과 면 사이에는 절대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There should be no space. There should be no spa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음. 이것과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프 r 페어스 r 어 페이퍼 그 다음에 뭐. 지민이 글씨야 a bird is had and cut along the line 어, 이렇게 쓸줄 알면 되겠죠 여기 정도 할수 있으면 음. 아니면 연결할 수 있거나 순서로 흐트러났을 때 순서를 맞출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냥 되면 된 거고요 그 다음 word from 뭐가 이렇게 반이어 same, different, ancient, modern dirty, clean, old, young 학교 쌤생또 적어준 거 있었나요? 이러게에서도 하나씩 나오던데, 어, 선생님이 정리해준 게 있으면 그것들을 꼭보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음. 어, 그리고 드로, 접고 폴드, 자르고, 컷, t 그 다음에 색칠하고, 컬러, 붙이고, 테이프, 뭐 이런 것들. 이건잘안 보이는 문제이긴 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이그레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평가로 이제 쓰는 걸로 많이 나오죠. 어렵진 않지만 쓰는 걸로.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주고, 단어 같은 거 주고, 문장으로 할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가 항상 미래형이 아니고 무슨 형이 온다? 현재가 오는 거죠.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쓰기 때문에, 뒤에는 다 미래지만, 다 미래이지만, 앞에는 다 현재. 특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work의 s, ride의 s, take의 s, g e s가 붙는 정도. 이런 것들은 꼭 기억에 해놔야 되겠죠. 나중에 또안 붙여갖고 틀리면 안 되겠고. 관계 대명사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문법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접해 보도록 하고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이 부분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 보시고. 음. 이거 예전에 문성 중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변형 시켜가지고 나온 적 있어요. 똑같이 안 내고. t e s t e l l a t i o n is repeating pattern of shape. 뭐까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반복적인 그렇지 이 피치가 들어가겠죠 we can easily see tessellation in our life 우리의 삶 속에서도 t e s l a t 을볼수 있는데 we can find tessellation on b u i l d i n g 건물이나 옷에서도 볼 수가 있다 many artists have also been to listen 예전에 요거 주관식 서수령으로 문성에서 5점짜리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어,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다 틀렸어요 애들한테 이거 어디서 나온 문제야 애들 못찾아 여기서 나왔었는데 자 그래서 어 관심이 있었다 테슬레이션에 그래서 mc 어, a s h 라고 하는 사람 the most famous artist who 어, use tessellation in his works 뭐 이런 부분도 꼭 알아두십시오 어디에서 서술형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나왔던 것이나 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있는 것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봐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저기 리시네스 피크도 한번 보고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은 따로 나중에 정리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죠